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작가 뮤지아입니다. 기타도 치지만 피부 관리에 미쳐있는 뮤지아입니다. 요즘 핫한 뷰티 디바이스 홈바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써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사용한 지 며칠 됐어요. 진정한 언박싱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이걸 받자마자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깠거든요. 원래는 비닐에 다 쌓여있답니다. 홈바디 빅 롤러. 기존의 홈바디보다 요 밑에 있는 볼이 훨씬 커졌어요. 이렇게 봐도 똑같지가 않고 좀 눈사람 같죠? 양쪽에 이 볼이 4개씩 달려있어서 8개예요. 이 8개의 볼로 경락 마사지의 압을 구현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EMS랑 RF로 관리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문지르면서 할 수 있게 경락 마사지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짧게 누르면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어요. 초록색 모드는 RF 모드고요. 얼굴 살을 자극하는 거예요. 살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모드고 파란색 불빛 모드는 EMS 모드입니다. EMS 트레이닝 다들 들어보셨죠? 근육을 막 자극해가지고 운동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EMS 트레이닝을 얼굴로 받는 거예요. 피부 속근육을 자극해서 리프팅 효과에 도움을 주는 EMS 모드. 빨간색은 두 개가 섞여있는 모드랍니다. V라인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드죠. 요즘 며칠 동안 사용해본 결과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이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는 거는 누를 때마다 강도가 바뀌어요. 얘가 제일 약한 거, 중간 거, 제일 센 거. 홈바디 빅 롤러는 임산부나 수유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홈 에스테틱 부스터 젤과 함께 사용하면 더 궁합이 좋습니다. 전기 자극이 좀 더 많이 오겠죠? 볼마다 조금씩 짜주고 안 끊고 쭉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요 부분이 피부가 제일 얇은가 봐요. 이쪽에다가 대면은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적응이 되었다는 점.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경락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기존의 홈바디를 안 사용해봐가지고 완벽하게 비교를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조그만 것들 달려있는 것보다 하나가 큰 게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면서 좀 빈틈없이 쫙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턱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얼굴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팔자 심부볼 부분까지도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꽉 누르려고 양손으로 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홈바디의 장점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슬슬 문질러도 된다는 점에 있겠죠? 편해요. 평소에는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한 손으로는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얘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 넘어져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때 뼈가 막 튀어나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었는데 각이저기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다 근육이거든요. 마사지랑 홈 디바이스 기기로 관리를 하면 울퉁불퉁 정리 안 되어 있는 얼굴 라인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왜 파란색으로 내려갔어? 어쩐지. 이 정도 공통점은 아무렇지 않게 참을 수 있습니다. 껌이죠. 15분 연속으로 사용하면 알아서 꺼져요. 한 번 사용했을 때 한 번 한 15분 정도 사용했습니다. 15분 정도 사용한 결과 정면 왼쪽 오른쪽 지금 홈바디 빅 롤러는 6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경락 마사지 홈 에스테틱 기계 들으시는 거 어떨까요? 주문용 홈 에스테틱 디바이스로 좋은 것 같아요. 박수!